미래조각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미래조각가님이 1번이세요. 감사합니다. 미래조각가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문팡님 안녕하세요. 좋아요 은메달 너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공식적인 첫 실방이에요. 제가 실수할 것 같아서 많이 긴장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주세요. 미래조각가님 서울에 사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살고 있고요. 엄지척 입장료 지불하고 거스름돈 안 받고 인사드려요. 센스가 아주 좋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문팡님 입장료. 뉴욕은 일요일 밤 8시요. 우와, 여기는 월요일 낮 2시예요. 미래조각가님, 네, 처음이신데 1번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팽여사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약속한 10분이 지났습니다. 제가 사연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면 그 사연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채팅을 좀 해주시면 제가 그 채팅을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자,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만약에 다른 분들이 오시면 서로서로 인사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하셔도 되고요. 사연 들으시고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사연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목, 애기는 정말 낳으면 어떻게든 키우나요? 안녕하세요. 처음 그랬습니다. 저는 현재 30대 후반이고요. 결혼 4년 차입니다. 애기를 낳으면 어디서든 다 키우고 하나요? 시댁도 친정도 주위에서도 아주 난리네요. 저는 어느 정도 여유로울 때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물론 몇 년 사이로 경제적인 상황이 갑자기 좋아질 순 없지만 지금 빚도 있고 집도 없는 상황인데 다들 이런 얘기하면 애기는 낳으면 다 알아서 키운다. 애기는 어릴 때 돈이 많이 안 든다.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서 키우면 된다. 나라에서 지원도 나오는데 뭔 걱정이냐? 그러면 평생 안 낳을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네요.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보내주신 건 아닙니다. 제가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세요? 애기 낳으면 자동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현재 30대 후반이시고 결혼 4년 차세요. 우리 유치님들 중에 이 사연에 대한 내용 남기실 분 남겨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애기는 정말 낳으면 어떻게든 키우나요?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몇몇 댓글 다신 분들 중에 세 분 걸 같이 나누겠습니다. 땡땡님의 댓글. 네, 어떻게든 키우죠. 엄마의 뼈가 부러지고 살이 갈라지면서 키우게 되죠. 능력이 없으면 핏덩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 해야 하고 복직이라도 쉬우면 다행이지. 어릴수록 면역력이 최악이라 봄, 가을, 겨울에도 하루에도 빠짐없이 감기와 중이염을 달고 살아요. 주 양육자가 어머니이니 매일 엄마한테 전화가 갈 테고 승진 꿈에도 못 꾸죠. 회사 퇴근의 해에 애 데리고 집에 와서 밀린 집안일 육아 하다가 보면 12시에나 겨우 숨을 돌리는데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또 자야죠.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시대, 친정, 주위 사람들이 왜 쉽게 얘기하냐고요? 본인들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임신 준비를 하고서도 호르몬 문제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판국인데 원치도 않은 임신했다가 우울증이 오면 누구를 탓할 겁니까? 그 사람들이 내 탓이요 안 합니다. 내 새끼 계획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한들 흘려넘기세요. 라고 어떤 분이 댓글을 남기셨어요. 그쵸? 애들은 돈으로 못 키우죠. 돈으로 키우죠. 네.
애들 돈으로 키우는 일이라서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쵸? 우리 가수 금수연 매니저님, 더 늦기 전에 가지시는 게더 낫겠죠? 네. 아, 그래요? 저 잘하고 있나요? 감사합니다, 소피아 이모님. 따뭉치님, 돈이 좀 들긴 하죠? 네, 맞아요. 아이 키우는데 돈 굉장히 많이 들죠? 어린 애기라고 한들 돈이 안 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저귀 값이나 뭐 의류 값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고, 내가 또 수입이 없으니까 또 그게 힘들기도 하고요. 뉴질랜드는 매주 돈이 나와요. 언제까지? 18살 될 때까지. 우리 문팡님, 미국은 부모가 저소득층인 경우 거의 정부에서 보조해주는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미국도 굉장히 잘돼 있죠? 복지시설이. 한국은 얼마 나오나요? 요즘 보조금. 아이들 한 명당. 한국도 꽤 많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 소피아 이모님께서 내가 애들 키울 땐 전혀 없었음. 네, 맞아요.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이, 우리 저 때만 해도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세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기들이 너무 없어서 이렇게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아, 댓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후반이요? 좀더 있다가 낳겠다고요? 그건 언제든지 마음먹을 때 애가 생긴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계획입니다. 저도 그리 마음 먹었었는데 임신이 나날이 해가 거듭될수록 쉽지 않았어요. 부부가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앞뒤 가리지 말고 낳을 수 있을 때 낳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옳은 답은 아니고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확실히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저는 30대 후반에 결혼해서 경제적 여유와 신혼생활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애 가져야겠다 결심하고 나서 4년 걸렸어요. 키우는 거야 물론 돈 들고 힘들죠. 그래도 딩크가 아니시라면 이것도 애가 있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투를 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간호사의 손에 태어나면 도우미 손에 엄마는 돈이 팍팍 나갑니다. 유치원에 태권도에요. 전 셋을 키웠네요. 돈덩어리들. 우리 성태련님께서 아이들 돈덩어리들. 진짜 돈 많이 들죠, 아이들. 네. 참 30대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아이를 키우자니 돈이 들고 직장을 다니자니 너무 힘들고, 그리고 30대 후반인데 계속 미루지도 못하고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우리 낙향기님께서 그전에는 지들이 지금은 부모가. 예, 맞습니다. 네. 요즘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수자님 공감의 미소, 크크. 우리 성태련님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 돈 많이 들고, 그죠? 우리 해파랑님께서 나도 3명 키웠는데 이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면 애기 키우기 힘듭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쵸? 네. 우리 문팡님, 자식은 하늘이 주는 선물. 네, 맞습니다. 정답이십니다. 제가 하나 더 다른 사연을 읽어드릴 건데, 부부가 알아서 하는 것, 정답. 부모님의 말씀 잘 들으면 안 돼요. 요즘은, 아,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서. 두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바퀴벌레 집. 이 사연은 첫 시작에 온 사방팔방에 다점 같은 게 있었어요. 까만 점 같은 게. 그게 다 뭐였냐면 바퀴벌레였어요. 제가 사진은 못 보여드리니까 일단 설명부터 하고 그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끼리 채팅 나누시고 들으시면서 서로 유침 맺으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목, 바퀴벌레 집. 근데 이 사람이 반말로 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대로 읽겠습니다. 그래, 우리 집이야. 까만 점 있지? 저거 다 그냥 바퀴벌레야. 맞아, 사람 살고 있는 집 맞아.
그 어딜 찾아봐도 우리 집보다 심한 곳은 본 적 없는 것 같아. 실제로 보면 저것보다 더 심해. 밥 먹다가 음식에 들어가는 건 기본이고 식탁에 기어다니고 자고 있어도 몸 위로 기어다니고 오랜만에 추억 찾아 앨범을 열어도 우수수 쏟아져 나오는데 어떨 땐 진짜 너무 심각해서 울컥한다. 집 사정이 너무 심각하게 기울었을 때 7평짜리 아주아주 싼 방 한 방을 얻어다 거실에서 온 가족이 다닥다닥 붙어 잤는데 말이야.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 그냥 그렇다고 이렇게 지낸 지도 10년이 좋게 지났는데 성인이 된 지금도 초등학생 때 내가 벌레들을 보면서 비명을 질렀던 시절들이 생각하면 익숙하게도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리더라. 어머니는 이런 집에서 자식 키우면서 괜찮은 척, 씩씩한 척, 벌레들을 때려잡으면서 혼자 얼마나 마음 상하셨을까? 이제 엄마한텐 나밖에 없는데 나도 새벽에 참 주책이다. 어떻게든 돈 벌어보려고 알바하다가 오늘 크게 실수를 했거든. 그래서 많이 속상했나 보다. 미안해. 들어줘서 고맙고 내일도 화이팅 하자.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좀 슬픈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가난했던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막 아주 좁은 집에서 살고 막 힘들었던, 혹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우리 서로서로 그런 사람들 돌보면서 그런 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분의 사연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분 사연의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힘내라. 내가 살던 집은 적어야 7배 정도라고 보면 돼. 나중엔 집에 연막도 피워보고 쓰레기 봉투에 흙 담듯이 했는데 집에 전기세 못 내고 끊기고 촛불 켜놓고 창문으로 쥐 들어오는 거 막고 어떤 날에는 병에 걸렸는지 하루 종일 오바이트 하다가 나올 게 없는지 초록색 물만 나오더라. 주위에 누가 있었냐고? 없었지. 외롭고 너무 외로워서 밤에 촛불 켜고 책만 읽다가 잠든 시절이 태반이고 벌레가 있는 쌀 겨우 한번 먹을 때 반찬도 없이 다시다에 비벼 먹기도 하고 그것도 못 먹어서 굶기도 하고 언제 죽어도 누구 하나 시체조차 처리 못하고 방치될 뻔한 적이 있었어. 뭐 넋두리 회상 그만하고 어른이 될수록 시간이 갈수록 삶이 나아질 기회는 오니까 빚내서 뭐만 하지 마라. 그리고 적더라도 꾸준히 돈 들어오는 곳에서 일해라. 나도 지금은 공직에 있고 점점 삶에 대한 희망과 목표가 생겼으니 그리고 목표 중 하나가 내 어린 시절 자서전 하나 써보는 거야. 누군가의 축복과 은총이 아닌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거든. 라고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시네요. 이 사연은 좀 많이 슬프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요. 이분이 20살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또 그 내용을 올리신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 사연을 올리신 분께서 한 번 더 또 다른 사연을 올리셨어요. 그거에 대한 답글이거든요. 그 답글에 뭐라고 써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울컥해서 쓴 글이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일단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관심 가져주고 걱정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한탄 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거라 지금도 많이 놀랍기도 하고요. 저 지경이 될 동안 뭐 했냐고 하시는 분들, 약이라도 치지 뭐 하냐고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본문에도 적혀 있듯이 저희 집안 사정이 심각하게 기울어서 다 낡아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살게 되었는데요. 사실 동네에서도 흉흉하고 교통편도 거의 없는 구석진 곳에 햇볕조차 잘 들지 않고 가끔 물도 끊기는 아파트여서 벌레 박멸이요.
여러 업체 불러봤으나 이건 아파트 전체에 퍼진 거라 이 집만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 동네에 한두 번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벌레 약 같은 것도 설치해 놓고 트랩도 놓아 봤는데 어느 날은 페트병이 가득 찰 정도로 바퀴벌레 시체가 산을 이루고 이젠 내성이 생겼는지 스프레이 형식의 약을 뿌려도 죽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올해 20살이고 그간 용돈 한번 받아본 적 없으며 일을 시작한 지 두 주째라서 사실 월급도 한번 못타본 상태예요. 약 비싼 것도 아니고 뭐하냐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첫 알바인데 실수를 하고 벌써 잘릴까봐 쉬운 일도 못하면 난 어디로 가서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위로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레 박멸에 대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하나하나 읽으면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퀴벌레와 지낸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박멸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예전엔 이것저것 뭐든지 실천을 다 해봤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그간 아팠던 기억들은 뭐든 다 이 집에다 내려두고 돈 많이 벌어서 엄마랑 좋은 집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게 제 소소한 목표고 꿈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쵸? 아니에요. 이 사연 최근 거예요. 아주 최근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 게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이 사연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무슨 답변을 드리겠어요? 응원해 드리는 거 외에는 제가 답변을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 댓글 사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맥스 포스켈 이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게 한 2-3만원 할 테니까 이것도 사기 힘들면 약국에서 붕산 500원 파는데 그거 사서 계란 노른자랑 섞고 집안 구석구석 바퀴벌레 나오는 곳마다 놔둬봐. 이것도 효과 되게 좋아. 힘내 라고 쓰셨네요. 의외로 바퀴벌레 잡는 약이랑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힘내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랬어요. 물론 제가 그런 분들 것만 발췌해서 갖고 왔지만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어떤 답변 글이 있었냐면 정말 심각하네요. 저 작년 10월에 오래된 빌라 이사 왔는데 바퀴가 새끼, 중간, 큰 거 계속 보이더라고요. 진짜 밤에 불 계속 켜면서 잘 정도로 사투를 벌리다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맥스포스켈 구석진 곳에다 모두 설치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신기패라고 인터넷을 치면 만원 정도 하는 분필처럼 그어지는 거 있어요. 저는 이거를 거실, 주방의 천장, 바닥에 몰딩에 그어주고 부엌, 방문 같은 데 있으면 사각형으로 그려주고 벽지에 그려도 흰색이라서 잘 티가 안 나요. 그냥 분필 두 개에 손가락 굵기만 한 것이 있으니 이것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집 전체에다가 그어주었습니다. 겔은 겔대로 맥스포스겔 한 방울씩 짜서 구석구석 설치하고 신기패 아예 주문할 때 두각 사서 미친 듯이 집안 전체 현관 밖 현관 문 주변에 전부 그어주세요 라고 답변이 있으셨어요. 다른 사연 하나만 더 읽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공감된 그런 사연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반말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대로 읽기로 하겠습니다. 제목 얘들아 너넨 절친 친구가 보고 싶을 때 있어? 이런 제목이에요. 손절친. 절친인데 손절했다라는 뜻이겠죠? 네, 읽기로 하겠습니다. 4년 동안 친구였는데 내가 먼저 손절 쳤거든. 근데 손절 친 지 반년이 넘어가는데 계속 생각이 난다. 처음엔 걔 생각만 하면 속이 부글부글 끓고 열받았는데 지금은 그냥 걔가 너무 보고 싶어. 진짜 뭐 같지만 그만큼 잘 맞고 재밌었는데 그냥 조금만 우리가 더 성숙했었더라면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 진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딴 친구 만나도 그냥 걔 생각이 나. 걔는 이런 얘기도 잘 해줬는데 뭐 이런 거.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친구인데 친구였는데 손절하신 분 계세요? 내가 손절 당했거나 아니면 손절을 내가 했거나 하신 분들 계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손절해 본 적 없으세요? 친한 친구랑 여친과는 손절해도 친구와는 아 네 역시 마초마리님 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마초마리님은 딱 제가 기억이 나는 단어가 있다면 의리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자 그렇다고 여자랑 손절하시면 안 되죠. 아 뭐 이렇게 사귀던 여자였으면 손절하시는 건 알겠지만요. 지금까지 10명 정도 있어요. 사기 당하셨어요. 어떡해. 마음 아프네요. 그죠? 사기 친 분들은 당연히 손절해야죠. 그죠? 근데 그 손절한 친구가 다시 보고 싶다라는 거죠. 이분은. 그래서 보고 싶은 그 손절한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떡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라는 그런 사연이에요. 그런 경험 혹시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손절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아니더라. 아니면 손절했는데 다시 좋아졌다. 아, 하이 꾸야. How are you?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 my channel. Thank you so much. 매니저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막 사기쳐도 그냥 다 들어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금수연님과 함께 늘 상의를 하세요. 그래야 사기 안 당합니다. 너무 좋으셔서 그래요.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쵸? 친구인데 절친인데 손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들. 이 손절한 친구 내용이요. 제가 답글을 몇 개 갖고 왔는데요. 1번 제일 많은 답글이 뭔지 아세요? 1번 기억이 미화돼서 그래. 이거예요. 기억이 아름답게 이렇게 스토리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는 거죠. 그쵸? 네 맞아요. 인간이 안 되면 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대부분의 댓글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또 다른 분 댓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난 친하게 지낸 6, 7년 동안 사귄 친구가 있었어. 진짜 추억도 많고 재밌는 일도 많았고 나름 잘 지냈어. 마지막으로 만났던 2, 3년 정도는 진짜 잔잔바리로 짜증나게 하는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만 받아서 자연스럽게 손절했거든. 나랑 같은 마음인 친구랑 매번 걔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한동안 안 만나니까 생존신고 겸 한번 만나볼까 싶다가도 걔를 다시 만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받은 스트레스들이 시간 지나니까 다 잊혀졌나 보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신 차리게 돼. 내가 그동안 눈치도 주고 대놓고 나 이런 거 싫다 라고 말을 해도 걔는 눈치가 없거든. 걔는 어차피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거든. 좋았던 추억은 추억으로 남기는 것이 서로 못 볼 꼴 덜 보는 방법보다 나은 것 같은 게 내 결론이야. 그냥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나면 모를까. 굳이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말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답글도 진짜 기억이 미화돼서 그래. 나도 1년 전에 손절친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연락했고 지금까지 연락하고 있긴 한데 손절한 그 당시랑 똑같더라. 사실은 지금도 또 손절할까 생각 중 크크크 이렇게 쓰셨네요. 친구랑 오래 가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부부 사이도 다툴 수 있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이해가 되고 사랑으로 커버가 되는데 친구들 중에서는 힘든 관계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 우리 김선유님도 있으세요? 그쵸. 그때 손절했던 이유가 서로 다시 봉합할 수 없다면 또 갈등이 생길 거라 생각이 들어요. 블루치킨님 우와 와주셨죠. 댓글 남겨주셨죠. 진짜 대단하신 발전이신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절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손절 우리 걱정하지 말고 서로 손을 꼭꼭 잡고 좋은 친구 해요. 유친 친구, 그쵸? 요즘에는 승인 나고 1,000명 넘어도 또 계속 유친하시고 서로 돕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공동 의식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대망의 사연이 남았습니다. 제가 사연을 모집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딱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영상도 보면서 아,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서로 알아가고 좀 더 친해지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짱구두님, 아, 지평선이 멋있어요 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평선 정말 멋있죠. 뭉게구름도 너무 예쁘고요. 뉴질랜드랍니다. 자, 이제 우리 찬영사역자님 사연을 읽겠습니다. 현재 시카고에 살고 있는 찬양사역자 김선유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현재 1220명의 구독자가 있으시고 약 3주 전에 승인을 받으신 유튜버이십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제가 박수칠게요. 여러분들도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3주 전에 승인 받으셨대요. 자, 이제 찬양사역자 김선유님의 사연을 듣겠습니다. 저에게는 보고 싶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 성함은 이은경 선생님이십니다. 80년도 초에 MBC 뽀뽀뽀에서 김홍철 아저씨랑 같이 요들을 부르셨던 분입니다. 4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저를 이뻐해 주셨고 귀여워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 뵌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제가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도록 많은 정성과 사랑으로 헌신하셨죠. 이은경 선생님은 7년 전에 사고를 당해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셔서 허리뼈를 잘라내시고 그 자리에 인공뼈를 나사로 박으신 큰 아픔을 겪고 계세요. 하루빨리 팬데믹이라도 조금 풀려서 한국에 나가서 꼭 뵙고 싶어요. 지금도 보고 싶다고 매일 카톡을 보내시는데 눈물만 주르륵 흘립니다. 이은경 선생님하고는 4살 때 4개월 동안 서울 둔촌동에 있었던 그분 어머님이 운영하셨던 색동 예능원에서 만났습니다. 이은경 선생님은 무릎에 저를 앉혀주시고 뽀뽀도 해주시고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셨는데 1992년 5월 달에 저희 가족이 이민을 오면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데 재작년 7월 달에 그 이은경 선생님께서 가요 무대에 출연하셔서 우연히 연락이 되었지요. 매주 월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7시에 밴드라는 프로그램을 컴퓨터로 보면서 선생님께 요들 수업을 받고 있어요. 선생님은 전에 아침마당에도 출연하셨는데 거기에서도 미국 시카고에 김선유라는 아이가 있는데 내 애 제자이고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요들을 불러서 똑똑해졌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한 살이 되기 전에 고열로 인해서 8번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때 뇌세포가 파괴돼서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현재 K요들 협회를 운영하시고 허리 수술을 받으셔서 척추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저에게 승인 축하 영상 메시지도 보내주셨답니다. 한국에서 이은경 선생님은 요들 언니로 통하고 그분의 딸인 강동혜 선생님은 요들 누나로 통해요. 뽀뽀뽀 언니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찬양사역자님 김선유님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의 스승에 대한 아름다운 사연이죠. 그래도 그 이은경 선생님하고 서로 통화가 돼서 다행이긴 한데 직접 뵙고 싶은 거죠. 그죠? 아니면 이거를 제가 크게 틀어서라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우리 김선유님
같이 손 잡아주시고요. 김선희님이 한 살 때부터 이렇게 아프셨지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기타도 정말 잘 치시고요. 플루트도 정말 잘 부시고요. 여러 사역을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는 우리 유치님, 그 해경쌤 피아노님하고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갖고, 피아노 치시면서, 그렇게 같이 노래하시면서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친구님들 따뭉치님 축하축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같이 응원하시고 사연 서로 나누시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김선희님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고요. 이거 1분 40초짜리거든요. 플루트 부시는 게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뉴질랜드 화면은 쨍쨍한데 뉴욕의 밤은 눈이 내리네요. 아까 영하 1도라고 하더니 눈이 내리는군요. 빗방울이 벌써 눈으로 바뀌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연 읽느라고 일일이 인사 못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 채널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종방을 하겠습니다. 저는 월, 수, 금 3일 동안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제목에 쓴 것처럼 실방으로 사론이랑 사연 턱턱이라는 글로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그 사연에 있는 댓글도 제가 읽어드리기도 하겠지만 여러분들과 그 사연에 대한 댓글을 서로 나누고 인사하고 서로 답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들께서도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채널도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